알 수 없는 어두운 집에도 당신이 생각나는 그 성이 떨치는 당신이 그리스도 남자들이 형님이 나올 땐 그 남자분들이 앵콜했는데 홍표 가수님이 나오니까 이제 청년분들이 앵콜앵콜하네. 자우지한 사람은요 얼굴이 잘생긴 거 봐야 돼. 근데 성형수술인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얼굴 진짜 얼굴 아니에요. 이 홍표 가수님 얼굴 전부 다 돈으로 그냥 뜯어 고쳐갖고 만든 노래인데 얼굴만큼이나 노래를 참 잘하시죠. 근데 야 앵콜을 내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쁜 아가씨들이 그 앵콜하니까 내가 오늘 큰맘 먹고 팁도 많이 갖고 있네. 어떤 노래를 한번 해야 돼. 저분들이 이게 팁 5만원짜리 만원짜리보다도 직문서 짠문서 이렇게 갖고 나올까. 이 노래를 잘해야 되네. 벌써 준비하네. 뭔 노래를 한번 해야 될지. 아, 저 울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 우리 음악마을에서는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제 그저께는 독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강화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전라도 고창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음악마을을 많이 오시는데 자 이번에 우리 홍표 가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 불러드려야 돼. 왜 이 노래를 잘해야 돼요? 고창에서 왔어요? 그 잘해야 돼. 여기 가면 그래야 돼. TV 많이 나오거든. 이 노래를 모두 모는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의 박수 치면서, 자, 고창에서 왔어요. 갑니다. 저는 나
아가씨가 올 줄 알았거든요. 우리 마야님처럼 이렇게 날씬한 아가씨가 올 줄 알았는데 가슴이 큰 아가씨가 오니까 보니까 내가 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야, 나는 솔직한 얘기고 저의 그 한시배 형님은 이상형이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나는 짝빠진 여자. 이렇게 시키받은 롤모델 이런 거. 저는 솔직한 얘기 조금 전에 춤췄던 아가씨겠잖아요. 가슴 큰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분 아 그러죠? 나는 여자 가슴에 판 묻혀서 보는 게 나의 소원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잠시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놀러오세요. 이제 못 오시고 궁금하신 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편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홍표 가수님이 야 역시 남자는 자우지간 노래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고 요것도 잘하고 이 브랜드 있죠? 몽따디가 잘생겨야 되네. 다시 한번 느끼는데 몽따디가 잘생긴 거 보다도 목소리가 좋은가 이쁜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자, 정말로요?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2인 5인방이 오셔가지고 또 박수를 또 쳐주시고 그러니까 홍표 가수님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에서 오신 자 우리 홍표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